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5월 5일자 기사예요. K-방산 수출 새 주역은 군함, 캐나다, 호주가 눈독 들인다라는 기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K-방산이 새로운 아이템을 내서 무기시장 공략에 나섰는데 바로 군함이라는 거예요. 군함 판매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군함의 육군의 중화기보다 훨씬 복잡한 체계를 갖췄고 그만큼 부가가치도 크다는 거예요. 잠수함 1척을 수출하면 고급 승용차 2만 대를 판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만큼 고부가 상품이죠. 폴란드와 중동 등에서 잇따라 성과를 거둔 K-방산은 새로운 주역으로 군함이 꼽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다만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경험, 영향력을 지닌 선진국 업체와 정면 대결한다는 점에서 수출 관련 역량을 단기간에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말하네요. 캐나다 등에서 잠수함 수주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해협의 위기는 세계 각국이 해군력 강화에 나서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선진국 조선소 움직임이 그래서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오션은 2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군함 수출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잠수함 수출과 관련 하나오션은 한국 해군 장보고 3 배치 2를 기본 모델로 제시했고, 배치는 동형 함정을 만드는 묶음 단위로 숫자가 높으면 성능이 더 좋다라는 뜻이에요. 배치 2는 도산 안창호급 배치 1의 규모와 성능을 키운 형태다. 배수량은 3,700톤으로 최신 소음 저감 기술이 적용됐다. 잠수함에 적용되는 최신 리튬 전지 체계는 배치 2의 수중작전 능력을 대폭 높인다. 기존 납축 전지보다 잠영 거리는 160%, 최대 속도 가동 시간은 300%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국내에 개발된 리튬 전지 체계는 선체 하부에 전후방에 280개씩 설치, 중량과 무게 중심을 맞춘다.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발사되는 6개에서 10개로 증가한다. 기존 원형 음파 탐지기는 말굽 형태의 신형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탐지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국산화율 80%에 달한다. 그러니까 국산 부품으로 다한다는 거죠. 국내 개발된 전투 체계는 표적 탐지 등의 성능을 더욱 높였다. 하나오션이 배치 2를 기본 모델로 설정한 것은 기술적 신뢰성 때문이다. 거액을 들여 잠수함을 구매하는 외국 해군은 예산 낭비를 막고자 기술적 신뢰성과 사용 이력 등을 중시합니다. 한국군에서도 쓰지 않는 잠수함은 도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보고급 잠수함은 하군 해군이 도입하고 있고 기술적 개량도 이루어지고 있고 장보고 3 배치 2는 그중에 최신 기술이 대거 적용됐습니다. 항공기기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이를 활용하면 잠재 고객 수요를 충족하면서 개발비 및 생산비 절감 등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국에서 써보고 하자가 있으면 다 개발하고 고치는 그런 자국에서 쓰고 있는 것을 신상을 가지고 수출이 되지 전혀 쓰지 않고 자기가 실험 대상이 되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해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등에서 하나오션 수출형 1,400톤 모델이 공개됐습니다. 외형은 장보고 1, 장보고급 또는 인도네시아 수출형인 나가파 사급급과 유사하다. 대신 리튬 전지 체계 등 장보고 3 배치 2에 적용되는 첨단 기술이 포함됐다. 하나오션 수출형 2,000톤 모델도 개발 중이다. 장보고 3 배치 2는 북한군을 주적으로 설정한 함정이라 가격이 매우 비싸고 크기도 크며 고성능이다. 수출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국산 장비 비중을 늘리고 불필요한 기능을 제외한 함정을 소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이었던 시절 도산 안창호급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였던 DSME 2000톤 잠수함 수출 모델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는 신형 3,600톤 잠수함 6 내지 12척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유지 보수를 감안하면 최대 60조 규모에 달할 전망이고 세부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2027년쯤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쟁자로서는 일본 미츠비시 중공업과 독일 TKMS, 프랑스 나발 그룹과 스페인 나반티아, 스웨덴 샤브가 거론됩니다. 이런 나라들은 바다를 끼고 있어서 굉장히 이런 그 선박 기술이 발달된 나라죠. 캐나다에서 잠수함은 태평양과 대서양에 장기간 초계를 해야 한다. 대형 잠수함이 더 적합한 셈입니다. 나발 그룹은 호주 잠수함 사업에서 프랑스 핵 추진 잠수함 바라쿠다의 재래식 동력을 탑재한 4,500급 잠수함을 제안했고 호주가 오커스에 가입하며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결정해 백지화되긴 했지만 캐나다에도 충분한 경쟁률을 갖춘 기종입니다. 한국이 가장 큰 잠재적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폴란드도 러시아산 킬로급 잠수함을 대체할 3,600톤급 잠수함 사업을 추진 중이고 사업 규모는 8조 원대 올해 7월에 잠재 후보 중 일부를 추린 뒤 내년 전반기에 계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도 잠수함 2척을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필리핀은 잠수함 운용 경험이 거의 없고 작전 해역이 연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1,400톤급 잠수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잠수함 수주를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뭐 이제 유럽 조선소들은 그 고객이 제시하는 요구 성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능력까지 갖췄는데 후발주자인 우리 한국은 유럽보다는 불리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된다는 거죠. 호주도 대규모 건함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1996년부터 10년에 걸쳐 도입한 독일산 안작급 호위함을 대체하는 3,000톤급 호위함 11척을 건조하는 것이다. 구매국에서 3척, 호주에서 8척을 만들 예정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진출에 대응해 호바트급 구축함 3척을 2020년도에 도입한 호주는 헌터급 구축함 6척 추가 건조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부족하다고 판단, 신형 호위함 확보에 나섰다. 그걸 호위할 선박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호주가 밝힌 호위함 사업 후보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페인 나반티아와 독일 TKMS는 호주 해군 호바트급 구축함과 안장급 호위함을 만든 업체입니다. 호주 해군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옵션을 제시하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입니다. 일본 미츠비시의 모가미급은 정확한 성능이 잘 알려지지 않고 수출 경험도 없습니다. 일본은 수출한 적이 없나 봐요. 반면에 광활한 면적의 영해를 지킨다는 점에서 호주와 일본은 공통점이 있고 함정 설계 개념 등에서 이 같은 부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호주 사업은 한국의 전투함 수출에서 중대한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수 지원함은 뉴질랜드나 영국 등에 수출한 적이 있으나 전투함은 필리핀, 태국, 페루, 인도네시아 잠수함을 개발 도상국에 집중된 모양새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뉴질랜드나 군수 지원함은 뉴질랜드나 영국 등에 수출한 적이 있지만 전투함은 필리핀, 태국, 페루, 인도네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에 많이 전투함 같은 게 집중돼 있었다는 거죠. 후발주인 한국이 수주하려면 경쟁자들보다 더 촘촘한 수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함정 건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 첨단 전자 기술 등의 이전과 더불어 호주가 원하는 제3국 무장의 체계 통합을 포함한 옵션도 충실히 갖춰야 한다. 호주 조선산업진흥에 유용한 민간 분야 산업 협력 등도 고민해야 한다. 유럽 일본 업체와 공개 경쟁에서 승리한다면 한국의 호위함은 그 성능을 인정받는다.
중동을 비롯해 재정적 여유가 넉넉한 국가에 고성능 전투함을 수출하는 데 힘을 얻게 된다. 동남아나 남미에 국한된 수출 범위가 한층 넓어진 셈이다. 호주의 호위함 사업이 K방산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셈이다. 아, 우리나라 이제 군함까지 유럽 쪽으로 이제 진출한다면 참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K방산이 더 한 걸음 더 앞서가는 거죠. 윤 정부에 들어와서 지금 K방산이 세계 5위에서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윤 정부에 들어와서 방산 산업이 활개를 치고 K방산의 눈부신 발전은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물론 인도하는 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른 신속한 인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값도 그 품질에 비해서 값도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요즘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K방산에 매우 유리한 고지에 있는 셈이죠. 정확하면서 값도 저렴하면서 성능도 좋으면서 빠르게 인도 기간이 짧다는 것이 K방산의 선호한 이유죠. 뭐 대충 만들어서 빨리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확도도 굉장히 정확하고 엄청난 그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또 그 품질에 비해서 값은 좀 저렴한 편이고 견고하고 이런 것들이 K방산의 발전을 또 수입해 가는 사람들의 그 빠른 인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잠수함 1척을 수출하면 고급 승용차 2만 대를 판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니 고부가치 상품이죠. 세계적 기술 경험이 쌓인 선진국과 대결해야 하므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해협 위기는 각국의 해군력 강화에 나서게 하는 원인이 되어서 선진국 조선소 움직임이 빨라졌다는군요. 경쟁자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독일 TKMS, 프랑스의 나발그룹, 스페인의 나반티아, 스웨덴의 샤브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과 한화 그룹이 이걸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남중국의 진출은 대응해 호바트급 구축함 3척은 2020년 도입한 호주는 헌터급 구축함 6척을 추가 건조를 결정했고 신형 호위함 확보에 나섰습니다. 한국은 HD 현대중공업과 한화 오션 모두 대구급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가 참여가 가능하고 이번 사업의 최종 계약은 내년 말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K방산이 또 그 빠른 인도와 함께 또 성능도 좋고 또 값도 그 성능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고 공사 기간이 짧고 모든 실험을 철저하게 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K방산이 많은 수출에 지금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많은 발전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세계일보 2024년 5월 5일자 기사로 K방산 수출 새 주역은 군함, 캐나다 호주가 눈독 들인다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